알아 알아. 언니! 가. 찬스 봐라, 찬스 봐라. 안 돼. 멀리 봐. 멀리 봐. 들어와. 위에. 저기 가. 들어와. 위에. 누가 누구? 누가 누구? 리바운드 박진영. 오! 아, 위험한 파울이었어요. 지금 살짝 엉키면서 박진영 선수가 쓰러지고 말았는데요. 네. 자, 새신랑인데요. 네. 쿨하게. 네. 오케이, 한번 넘어갔습니다. 그렇죠. 내일 아주 가장 중요한 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자,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. 예, 넘어질 때 조심히 넘어지겠더라고. 상대편 뭐라 하든 말리지 마요. 예. 다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. 이게 무슨 아대를 해야 돼 이제야. 아, 괜찮아. 괜찮아. 야, 4분 남았어. 야, 두 개 쓰면 돼. 잘하고 있어. 4분 남았어. 4분. 파울 치는 사람이 누구야? 정박 씨나 최강성 민수한테 파울을. 야, 슛이 프리드로가 안 좋은 사람한테 파울하라고. 프리드로 안 좋은 사람은. 이제 알지? 파울 라우드 괜찮아. 강해 붙여. 파울 라우드. 다시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자. 네. 정답. 파울 라운드 박진영 선수가 상당히 노련한 것이요. 네. 이 들어가면서 강호동 선수와 일부러 부딪혔어요. 네. 그래서 파울을 유도해냈거든요. 그렇죠. 자, 하남팀 외곽 슛턴. 네. 외곽 슛 대신 돌파를, 아하. 아, 여기서 반칙이 나왔나요? 네, 이거는 상대를 도와주는 수밖에,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숨어서 나가자. 파울하지 말고! 14번, 락. 그게 어려운 거야. 파울 없이! 나오고 잘한다. 여기 있다! 4개. 그거는 그냥 아니 4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팀 파울이기 때문에 진짜 파울 하면 안 돼. 우리 파울 4개야. 팀 파울. 전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팀 파울이 4개가 되면은 이 그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자유 또 2개가 주어지거든요. 네. 야, 수비. 빨라, 언니. 위에. 여기. 사이드. 빨라. 슛. 팀 파울. 슛. 자, 다섯 번째 파울이죠. 네. 박진영 선수가 5반칙 퇴장을 당합니다. 야, 오늘 좋은 활약 보여줬는데 네. 아쉬워요. 자, 팀 파울이니까 파울 조심! 불려줘! 나한테! 팀 파울 투샷! 좋아! 야, 박스만 하면 돼, 박스만! 박스 해줘! 와! 보정이 형 리바운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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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호동 선수도 지금 개인 파울 4개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고요. 네, 이렇다면은 이 하남 팀이 의도적으로 강호동 선수 쪽을 노리고 네. 돌파할 수도 해야. 있거든요. 3, 2, 야, 디펜스 선수. 만지기 전에 소리 났어요. 동시에 수비하고 파울 안 돼. 오케이. 디펜 장민아 여기. 오빠. 맞아. 바이. 오케이. 파울 오면 안 돼. 지금 고비가 오잖아. 농구라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.